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 거리를 다 아실까요? 사실 안 가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황학동 거리 그리고 빈티지 시장 한번 여러분들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60년대 70년대 흔했던 3륜차라고 하죠. 앞에 바퀴가 하나가 있고 뒤에 바퀴가 두 개가 있는 3륜차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굉장히 큰 트럭도 있었죠. 이삿짐을 날릴 때 쓰기도 하고요. 이 사이즈는 현재 티코보다도 더 작다라고 하는 모닝, 마티즈보다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3륜차이죠. 앙증맞죠? 빈티지 거리답게 우리가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눈요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특이하죠? 네, 황학동의 거리, 빈티지 거리를 지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래된 군복과 또 신발을 판매하는 그런 상품점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반 우리가 카페나 바에서도 소품으로 놓고 있는 그런 뭐 못난이 인형, 그리고 또 조그만 이런 초창기 때 핸드폰이죠. 그리고 TV, 또 마이크, 앙증맞은 선풍기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런 TV는 1970년대 초까지도 사용하셨던 흑백 TV 중에서 다이얼을 채널을 손으로 돌려서 채널을 맞추는 거였죠. 여기 보시면 안테나가 뿌려져 나오면서 또 주파수도 손으로 맞추는 아주 오래된 소니 제품입니다. 자, 왼쪽에는 어느 기타, 뭐 전자오르겐, 또 재봉틀, 선풍기, 또 도란스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여기는 LP판이죠. 옛날 전축이라 그러죠. 전축 바늘로서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들었었던 음악, 추억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판들입니다. 보통 판들은 보통 4,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는 오래된 모니터들, 또 밥통들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우리가 예전에 쓰던 백색 전화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앞에 보시는 왼쪽에 오렌지 컬러, 이런 컬러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부속을 만들지 못할 때 외국에서 부속을 사다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던 보온만 되는 밥솥입니다. 네, 옆에 있는 압력 밥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쓰고 있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잡동사니 전기 제품들입니다. 네, 뭐가 있는지는 유심히 보고 앉아 있어야지만 구별할 수 있고요. 시계는 한 몇백 개를 그냥 잔뜩 모아 놓으시고 어떤 제품들이 뭐 바늘 대부분 다 이제 아날로그죠. 바늘로서 가는 시계들인데 뭐 30년, 40년, 50년 이상들 된 제품들이 태반이네요. 자, 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모니터 뭐 배터리들,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전기 제품 선들, 오랜 동안에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죠. 그리고 이쪽 이제 리모컨 전자계산기들인데 이것도 오래된 것들이고요. 자, 이제 왼쪽에 쭉 가보실까요? 길거리에 두 평 남짓, 거의 대부분 한 가게가 두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축이죠. 예전에 전축을 모아놓고 전축들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점입니다. 자, 왼쪽에는 어떤 워키토키, 예전에 워키토키하고 뭐 금전출납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추억의 라디오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LP판 돌리면서 테스트로 또 샘플로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거의 두 개사, LG하고 골드스타죠. 삼성하고만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대부분 소니가 많아졌죠. 이쪽은 뭐 브라더 미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빈티지입니다. 소품으로서는 굉장히 눈길을 끌만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스타워즈 캐릭터, 이 미니어처, 피규어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스타워즈. 자, 이쪽에 보시면 가방도 있고요. 또 거울도 있고, 저울. 이런 거는 이제 저울이네요. 그쵸? 네, 선풍기.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안경받은 디즈니 캐릭터의 전화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큐트합니다. 자, 또 한번 지나가 볼까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각종 TV 리모컨도 보이고 있고요. 뭐 면도기 종류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예전에부터 썼었던 전기 제품의 선들, 리모컨, 또 무전기. 여기는 이제 전축 스피커들만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네요. 대부분이 똑같은 크기입니다. 두평 남짓. 그래서 진열된 상품이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지만 우후죽순 노여있기도 하죠. 만병통치약이네요. 예, 뭐 비염서부터 감기서부터 뭐 알러지, 천식, 예, 오케이 건강제일 결투라고 해서 오래된 총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 POP 형식으로 예, 해놓으신 그런 상점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오래된 책들도 있었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화기, 뭐 팩스 머신. 아, 여기를 보시면은 오래된 청소기서부터 근대에 쓰고 있는 청소기도 몇 개 보이네요. 시계점, 그리고 잠깐 차를 좀 피하겠습니다. 버너, 예, 요 캠핑 갈 때 많이 썼죠. 여기도 보시면 오래된 헤어 드라이기들, 그리고 밥통들. 자, 요 전화기 한번 보시죠. 이야, 굉장히, 예, 요거는 오래된, 아주 오래된 라디오입니다. 네,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추억이 굉장히 갈만한 카스테이프. 카스테이프 요즘에 이제 젊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카스테이프를 모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라디오. 주파수 만지는 게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돌려야 될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지 잘 몰랐죠. 예, 한두 바퀴를 왕복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추던 시대. 자, 왼쪽에 보시면 또 악기점입니다. 각종 키보드, 색스폰, 아코디언. 아코디언이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인데 150만원이나 하네요. 예, 그만한 가치가 되는 거겠죠. 아코디언이 한 5대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 뭐 카시오 제품의 키보드, 전자오견들, 또 저음형들, 야간에 할 수 있는. 네, 이쪽은 자동차 전축 라디오들이고요. 이거 보십시오. 전기선. 야, 전기선을 또 전자제품을 뭐 망원경서부터 모니터, 스키 폴대서부터 스피커, 시계, 헤드폰, 각종 마이마이 워크맨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아, 근데 이거 비가 오면 위에 천막이 없으신 것 같은데 비를 어떻게 피하실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소나기라도 온다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1988 응답하라에 많이 나왔던, 이제 그 당시 1988년도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이제 라디오들이죠. 자, 여기에는 TV 모니터들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입니다. 네, 예전에 필름을 갖다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최신형 비트의 커버도 보이네요. 보시면 그런 제품들. 또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이쪽은 스피커입니다. 악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스피커들이고요. 네, 이쪽도 보시면은 라디오들입니다. 보통 이건 한 40년. 소니,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제품이었으니까 소니 제품,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녹음기 기능도 일부 있는 그런 라디오들 잔뜩 모아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비가 갑자기 올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앞에 천막을 앞으로 좀 당겨 놓으신다 그래도. 자, 추억의 주간 여성, 그리고 주간 삼국지, 여원, 소년 경향, 꾸러기. 이 꾸러기 잡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꾸러기라는 잡지가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성냥, 유엔 성냥, 혹시 아시나요? 유엔 성냥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팔각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이런 잡지들, 아톰 장난감, 네. 아주 오래된 60년 정도 되는 포스터, 영화 포스터가 있고요. 제7구단, 요 만화도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령층이. 자, 그리고 TV 가이드. 자, 50원 종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50원짜리 종이가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던 때도 있었죠. 50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고요. 네. 막상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TV. 예, TV는 아남내셔널. 예전에 TV 하면은 금성과 골드스타. 아남이 최고였죠. 네. 흑백 테레비. 14인치 정도 되나요? 저것도 가진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레코드판만 모아서 판매하시는 곳인데 카스테이프도 있습니다. 전체 몇십만 장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옛날의 추억의 다방에 DJ들이 판을 뽑아서 한번 판을 닦아서 바늘 위에 올려놓고 끼어넣을 때 각자의 나름대로 가나다 순으로 꼽았었던 추억의 DJ 다방의 LP판. 네, 이쪽 보실까요? 오래된 녹그릇, 또 인두기, 요강, 여행용 가방. 저런 거는 영화에서 보던 광복 이후에 뭐 그런 가방 정도의 오래된 작품이네요. 그 다음에 솥뚜껑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뭐 각종 농기구에서 쓰던 꽹과리. 우물을 풀 때 쓰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오래된 비디오들. 예, 비디오 플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솥이 있네요. 네, 별거별거 다 있습니다. 뭐 전화기도 있고 또 수판도 있고요. 수판도 네, 이거는 5알짜리네요. 네, 그 다음 램프, 전화기, 또 폭조리 모자들. 참 볼 수 없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